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께서는 등길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셨습니다. 태공사님께서는 1962년 태어났습니다. 네, 이완용으로 또 오시네. 빨리. 예, 남한 사람만큼 이렇게 평온스러운 국정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식상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유럽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분조차도 불안한 이 안보관을 갖고 대통령 출마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우리 머리 위에서 갖고 노는데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직도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금강산 관광에서 아직도 북한에다 돈 퍼주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유엔의 인권결의안 이것을 유엔에 물어보고서도 기권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페루나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 후보가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공사님 말씀도 좀 경청해서 듣고, 또 우리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 안보 의식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정책과 또 관점과 방향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될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이철우 정보위원장님, 홍진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좋은 북한의 실상을 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더 먼저 태공사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민주 바른정당 쪽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번 개인 의원이 또 개별적으로 한번 했고,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100여 명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집권당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대선과 그 관계없이 정책 간담회도 사실 외부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의원들한테는 고지를 했는데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모였으니만큼 여러분들 평소에 언론 보도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도 중심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여쭤보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계시기 때문에 평사님도 탄핵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고, 아울러 국정원하고 이철우 위원장님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정책 포럼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말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 진행을 맡으신 한진규 보훈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는가라는 그런 걸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체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일반 생활에서 상당히 아직도 유거 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지금 백두 혈통, 자기 백두 혈통의 전통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도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와 찍은 사진 한 장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이 문제를 이게 응당 지도자라면 해명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 앞에서. 결국 우리 북한은 김정일이 북한이었어요. 김일성은 거의나 상징적인 존재였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쯤차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일 자기 맏아들 김정남을 그 자리에 앉히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 육자회담 하면 지금까지 육자회담은 비핵화회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지금 북한 노동당의 정책은 비핵화회담을 군축회담으로 변화시키자. 이게 여기입니다. 비핵화회담으로부터 군축회담으로 어떻게나 만들자. 이게 북한의 정책. 이게 북한이면 군축회담과 비핵화회담이 뭐에 다른데면 비핵화회담은 북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일방적인 요구만 강요당했어요. 그러니까 자 한국과 미국의 견제에서 보면 자 너의 행복이 내나 핵프로그램 폐기해.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군사적 견제에서 보면 북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 비핵화회담을 군축회담으로 넘기면 군사적 문제에서 동북한 공부를 칩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이 북한 보고 자 핵무기론의 시험 이제 또 하지 마라. 핵실험 그만두어 중동 나라들의 핵기술 이전하면 안 돼. 그럼 북한 오케이. 군축회담에서 항상 주고받게. 그러면 미국 반대로 너의 군사훈련 중지해. 뭐 한반도 핵전략자산 끌어들이고 막아 제재 풀어. 이게 바로 비핵화회담으로부터 군축회담으로 넘기자. 이게 육자회담에서 지금 북한의 전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해저정책에 대한 문제 때 해표정책이 그 당시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이 좀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적대의식을 그 약화시키는데 많은 그걸 기울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그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 정권에 직접 도움을 뭐 퍼준다거나 직접 도와주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다시 말한다고 생각하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원칙 또 선비핵화 후대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칙성 있는 대북 협력 원칙성 있는 대화 원칙성 있는 결혼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